스케줄 없을 때 쉬러 가는 집인데. 네. 아우, 날씨가 끝내주는 구름아. 뷰티풀. 아, 너무 예쁘다. 야, 이런 하늘 보기가 요즘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구름이 다 모였네. 그래, 반상회 안에. 신기하네. 아, 너무 아름답다. 예쁘다. 이제 밤 따러 갈 텐데. 아침부터? 밤 따는 게 아니라 거의 죽는 수준인데 여기 갈 건데 이렇게 산책하면서 자꾸 이렇게 걸어야 돼. 자꾸 걸어야 몸 튼튼, 뼈 튼튼, 마음 튼튼. 맞아, 갑시다. 오케이. 자, 갑시다. 근데 너무 아침에만 안 걸었으면 좋겠네. 진짜 너무 새벽이에요. 참 어쩔 수가 없어. 송이 씨는 야행성이신데. 저는 저녁에 걸으면 좀 약간 바보 되거든요. 저녁에 걸어요, 얘는. 근데 저 뒷모습만 봐도 엄청 가기 싫은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도 얘가 가는 게 내가 또 넘어질까 봐. 아, 착하다. 오! 와! 뭐야, 뭐야. 오! 어쩌지? 앞을 나갈 수가 없네. 야. 아. 밤이 많다. 근데 밤까지 있으니까 더 좋더라고요. 그렇죠. 얼마나 신나는지. 저 썰면 먹으면 맛있다. 진짜 신났어요. 아따가. 거봐. 궁뎅이 찔렸어. 거봐. 찔려도 좋다. 어떡하니. 그건 안 담아줄 거야. 예. 이건 걸레 그럼... 먹었다니까. 아, 엄마. 그러니까 그만하고 올라가자니까. 많이는 무거워. 빨리 가. 아니 벌레 먹은 것까지 다 갖고 가려고 하니까. 아이 참. 알았어, 알았어. 그거 이상해. 얘 버려. 응, 그래. 아이고 걸려서 넘어지.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어? 아이고. 안 다쳤잖아. 아, 다쳤을 수 있었잖아. 밤 그만 주서 이제. 맞아, 조심하셔. 그러니까. 그만 주서. 근데 밤만 보고 있으니까 잘못하면 넘어지겠다. 딱 봐도. 이렇게 신이 나면 주변을 안 본 거야. 맞아, 맞아, 맞아. 그래가지고 언제 넘어질지 모르고 그렇죠. 뼈가 안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진짜 너무 걱정이 돼요. 그럴 때마다 막 걱정이 되고 의심초사할 것 같아요. 네, 자꾸 화가 나고 사실 잘 얘기하고 싶은데 잘 얘기하면 듣지도 않아요. 넘어지면 이제 뼈가 안 붙어. 아, 그래. 아, 그래. 밑을 잘 봐야 돼. 오! 밤밭이다. 이거 뭐야? 이거 봐. 나 마지막에는 동화대 갖고 밤을 열심히 주셨어요. 와, 많다. 떨어졌다. 쌩. 얍. 아, 훌륭해. 훌륭. 얍. 아니, 저 송이 씨가 밤을 깔 줄 아네. 신발로 이렇게 양쪽으로. 맞아, 저렇게. 네, 저렇게 벌려서. 저렇게 해야 되는 거야. 우와, 왕건. 우와,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 자, 훌륭하다. 그럼 이거 요거 해봐. 자. 우와! 예쁘게. 우와, 봤어? 와, 싱싱. 엄만 잘 쪼그려져 있는다. 쪼그려 있는 거 뭐 어려워? 진짜. 내 친구 엄마들은 못하는 사람 많아. 왜? 무릎. 계단 올라가는 거 너무 힘들어하고 그런 거 많아. 아니 근데 저렇게 계속 쪼그려 앉아갖고 계셨거든요. 저러면은 뼈에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이게 사실 뼈가 약하면 체중을 못 견뎌가지고 무릎을 굽히고 쭈그려 앉아 있는 걸 오랫동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통증이 생기거든요, 뼈에. 근데 뼈가 튼튼해지셨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계속 밤도 끊임없이 주우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한강을 갖고 있는 서울은 진짜 아름다워. 갈 때 봐라.
아, 진짜 좋다. 진짜. 아, 난 앉을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하얀 꽃. 난 아이고, 요즘 좋다. 풀들이 그렇게 이쁘다. 뭐라고? 풀. 풀이 이쁘다고? 어, 강아지 풀. 왜 저런 이름 없는 들풀. 여기 너무 힐링된다. 네. 이런 데서 체조하면 아 자고 싶다. 따님만 내 마음 같은 마음. 자기는 뭘 밤에 자면 되지. 아 뭐하게? 와봐. 어? 와봐. 뭐하게? 수벽치기 하자. 여기서? 어. 쭉. 아 이렇게. 오. 이렇게. 근데 나이 먹으면 유연성이 떨어지거든. 그건 할 수 있을 것 같아. 해봐. 이거 너 어디까지 닿나 보자. 이게. 어. 저건 무슨 운동인가요, 선생님? 그냥 저 연극할 때 기본 동작으로 수벽치기 기본 동작을 배웠어요. 어. 수벽치기? 네, 국민체조처럼. 어. 근데 그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20년째 하고 있어요. 매일 해요. 어. 저거 해봐야 10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저렇게 해서 땅바닥을 치면서 아, 예, 거의 나요. 그래갖고 허리를 이렇게 출렁출렁 하면서 저기 올라와요. 근데 뭔가 동작 하나하나에 힘이 실려있는 것 같은데 어, 뼈 튼튼해질 것 같은데요? 이게 몸 유연성 하는데 참 어, 쓸모가 있더라고. 그리고 그다음에 뭐 이런 동작 같은 거 이거는 어, 동방활법에서 나오는 건데 이렇게. 근데 오, 근데 뼈가 엄청 유연하신 것 같아. 그러니까. 왜? 네. 이렇게 저렇게 하시니까 뼈가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골밀도가 좋아지신 이유가 있네요. 이쪽으로 이렇게 하면 이러고 그냥 이렇게 숨을 멈추고 있는 거야. 그럼 이 다리 쪽에 허리 쪽에 여기 엉치 부분서부터 완전 힘이 가는 거지. 아니 근데 엄마 확실히 하체 힘이 좋은 것 같기는 해. 네, 성병숙 씨 뼈 건강의 비밀 중에 한 가지를 제가 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수벽치기와 같은 체조를 해주면요, 이제 뼈에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도 골 형성 세포, 그러니까 뼈에서 뼈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세포를 자극을 해서 골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4년간 매일같이 체조를 한 뒤에 골밀도가 최대 19.6%가량 더 높아졌다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아, 이유가 있었네. 아이고, 좋다. 아유, 이거 체조하면은 어, 확실히 어. 도움이 되는 것 같아. 힘이 빡 생기네. 네가 뼈에 좋다고 나 챙겨준 거 있잖아. 너도 젊을 때부터 챙겨 먹어. 우리 딸이 제 뼈 건강 걱정해서 챙겨준 MVP인데요. 뼈 건강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지금 챙겨서 먹습니다. 그래. 뼈를 잘 챙기자. 미리미리 잘 챙겨야 돼. 그래야 나중에 고생 안 하지. 네, 올 체크가 나왔습니다. MVP는 우유에서 추출한 것으로 우유의 0.005%만 아주 극미량 존재하는 뼈의 재생을 돕는 생리활성 물질이거든요. 네. 이 뼈를 만드는 핵심 성분인데요. 골밀도와 골강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뼈를 집이라고 했을 때 이 MVP는 이 집이 망가지지 않게 갈라진 벽을 채우고 물 새는 곳도 막아주고 깨진 곳도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제가 우유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듣던 지 너무 반가운 소리인데 그럼 매일 우유만 챙겨 먹어도 뼈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유에 함유된 뼈의 형성과 재생을 강화하는 요소인 MVP는 0.005%니까 뼈 건강에 도움이 되려면 200ml 우유를 하루에 130잔을 드셔야 합니다. 130잔. 하루에요. 하루에 130잔이요. 한 잔은 좋지만 네. 한 달에 130잔도 힘들 것 같습니다. 하루에 4잔씩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